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좀 과학 이야기, 천문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매일경제의 기사인데요. 태양의 활동이 또래 별의 5분의 1 수준, 그러니까 활동의 어떤 그런 양이라든지 정도가 다른 별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네. 태양은 자기장의 영향으로 흑점이 11년 주기로 늘었다가 감소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뭐 흑점이라는 게 저기 그 태양에서 태양이 검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죠? 발견했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11년 주기로 늘었다가 감소한다. 근데 이런 태양 활동은 우리 은하의 비슷한 또래 다른 별들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지금 흑점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태양풍 같은 게 이렇게 지구로 오게 되면요, 자기장이 교란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그런 태양의 활동이 다른 별에 비해서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받으면 살수 있다는 거죠. 네. 태양 활동이 지금은 이례적으로 약하지만 앞으로 또래 다른 별만큼 다시 강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장을 만드는 태양 내부의 다이너모 발전기가 정점을 찍고 감소기로 들어섰을 수 있다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다시 강해지거나 아니면은 쭉그 다시 아니면 약해지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자기 활동이 강해지면 흑점이 늘면서 고에너지 하전 입자를 대량으로 쏟아내는 태양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 여러분, 여기서 코로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질량 방출이 잦아져서 주변 행성에 피해를 주게 되면 생명체도 살수 없게 된다. 어이구,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네요. 그죠? 어이구, 무섭다. 그죠? 독일 막스 플랑크 태양계 연구소의 천체 물리학자 티모 라인홀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을 찾아내서 비교한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거 최고의 과학 잡지죠. 보면 사이언스 뉴스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2009년부터 4년간 관측한 약 15만 개의 주계열성 자료에서 표면 온도와 질량, 형성 시기 등을 비롯한 주요 특성이 태양과 비슷한 별을 출현했다. 여러분, 태양이 항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과, 그죠?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것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마 그렇게 추출을 했겠죠? 특히 별의 자전 속도가 내부에서, 자기장을 만들어 별의 자기 활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점을 고려해서, 별의 자전 속도, 항성의 자전 속도가 자기 활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 재밌네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태양의 24.5일과 비슷한 20일에서 30일의 자전 주기를 갖는 별을 가려내고,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위성 자료까지 활용해서 태양과 비슷한 또래의 별 369개를 골라내서 이제 태양과 비교를 한 건데, 근데 보십시오. 지금이 태양입니다. 그죠? 태양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수 있는데, 2013년에 조금, 그죠? 활동이.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조금 강해졌네요. 근데 다른 별들 보세요. 흑점.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벌써 광도 변화가. 그 결과 또래 별들의 자기 활동이 태양의 5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태양은 다른 또래 별에 비해서 얌전한 별이네요. 그죠? 그리고 자전 주기를 파악할 수 없는 2500개 이상의 별들도 자기적으로는 태양만큼 활동이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선 태양과 자전 주기가 비슷한 또래 별들에서 나타난 강한 자기 활동은 태양이 보일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 활동의 폭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태양도 또래 별들처럼 자기 활동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 앞으로 더 강해지거나. 그럼 왜냐면 태양의 지금 나이가 뭐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0억 년 정도 이제 수소 에너지를 태우면 이제 그죠? 이제 나중에 태양도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그죠? 이렇게 백색 위성이 되었다가 이제 그 사그라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선 태양의 자전 어쨌든 그럴 거고요. 지난 9천년간 나무의 나이테와 얼음 핵에 기록된 태양 활동의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46억 년 태양 역사에 비춰보면 순간에 불과한 만큼 또래 별들처럼 현재보다 더 강한 태양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이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한 9000년 동안의 나무와 그런 나이테와 그런 것을 뭐 빙하에 있는 얼음 핵에 기록된 태양 활동 같은 거를 해본 결과 의미했다는 거죠. 근데 90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천문학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진짜 순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에 9000년의 기간의 그 자료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게 폭발하게 되면 그래서 그 태양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인간도. 그렇죠. 당장 일단 태양풍이 우리를 향하게 돼서 흑점이 뭐 이런 것에 어떤 빈번한 활동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태양이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에너지를 방출했다가 말았다 그러면은 전자기기 같은 것도 다 인공위성 같은 것도 그죠? 무력화되고 막 그렇게 되면 문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이제 오존층이 문제가 아니나 그렇죠? 엄청난 자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물의 어떤 DNA를 파괴한다든지 해서 멸종하거나 하는 것들도 빈번하게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그죠? 큰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연구팀은 가까운 미래에는 태양의 과잉 활동 징후는 없다면서 지난 10년간 태양은 태양 자체의 기준으로도 상당히 약한 활동을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한 11년간도 이런 추세는 바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연구팀은 또 태양의 자기 발전기가 절정을 지나서 자기 활동이 줄어드는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또래의 다른 별들보다 약한 자기 활동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약한 결과가 이미 약해져서 그쵸?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약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또래의 별들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의 회전 속도는 계속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자기장의 변화로 자기전 주기가 감소되며 태양도 2단계에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 우주과학연구소의 트래비스 맥커프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태양이 자기적으로 중년의 위기에 있다는 추상의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지금 태양은 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태양은 같은 질량을 가진 다른 비슷한 친구의 그 친구 태양들 같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태양들 중에서 그런 별들 중에서는 얌전한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결과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강해질 수 있고 앞으로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 하나 또 하나는 이미 태양이 감소 주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얌전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반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여러 가지 보충 자료가 나와야 더 그거겠죠? 확실해지겠죠? 이런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상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